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 그 지연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언어 발달에 대해서 꽤 관심과 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는데요. 네, 아이의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하고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지능 발달, 인지 발달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 지연을 캐치를 많이 못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전체적인 발달 지연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자폐증으로 또 판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능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나중에 이제 또래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오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어떤 검사들이 언어 발달에 좀 유용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 그러니까 아이의 그러니까 영유아죠. 만 0세부터 우리가 이제 만 6세까지 사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언어 발달 지연 여부, 또 언어 발달이 좀뭐 빠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발달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 베일리 발달 검사입니다. 이 베일리 발달 검사 3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아이의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인데요. 특히 언어 발달에서는 언어 수용 능력, 그다음에 언어 표현 능력, 그래서 수용 언어하고 표현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베일리 발달 검사는 임상 심리학자, 임상 심리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자가 라이센스가 있는 임상 심리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 즉 정신건강 임상 선생님이 센터나 병원에서 계시는지 확인한 후에 이 베일리 발달 검사를 의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베일리 발달 검사에서 아이가 언어 발달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발달도 아마 거의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요. 여하튼 언어 발달 검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는 베일리 발달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능 검사인데요. 지능 검사 중에서 그 카우프만 지능 검사는 만 3세, 즉 3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인데 카우프만 지능 검사에서 그 언어성인 검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성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서 아이가 뭐 보통이라든지 평균 이상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3세 11개월까지 할수 있는 검사로 지능 검사 중에서 웩슬러 검사 중에서 윕시가 있어요. 그 윕시 검사 하나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언어성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성 발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어성 검사하고 동작성 검사가 잘 밸런스가 잘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유용하게 우리 아이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 발달만 포커싱된 검사인데요.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선별검사라고 해서 KSNAP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후 만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동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 검사는 이제 관찰자인 엄마 가꼭 있어야 되고 아이랑 엄마 같이 함께 임상 심리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아이 언어 발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꼭
뭐 표현 언어만 못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의 갭 차이가 크지 않게, 그다음에 또래들하고 월등하게 또는 또래들하고 어비슷하게 발달 속도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언어 발달이 좀 늦게 되면 아이가 그 성격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수용 언어는 괜찮은데 표현 언어가 좋지 않으면 성격에 있어서 좀 까칠하거나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많은 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표현 언어하고 수용 언어의 차이가 갭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좀 필요하고요. 물론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 중에서 언어 발달이 늦은 부모님들은 아이의 언어 발달도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충분히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교육으로 그 많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진단이 먼저 들어가는 게좀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 언어 발달 증진, 그러니까 아이의 영유아 언어 발달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핑거포인팅 할수 있는 자료를 집안에 곳곳에 비치해 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벽면에 아이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좋아하는 것들의 그 대상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놔서 그걸 다 핑거포인팅으로 부모가 핑거포인팅을 했을 때 아이가 말을 할수 있는지 또는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아이가 핑거포인팅 할수 있는지 가리킬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 같은 거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언어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마지막 팁인데요. 아이의 언어 발달이라는 거는 아이의 정서가 안정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인 정서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애착, 부모님과의 안정애착이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님과의 안정애착이 되려면 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매우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각각의 개인으로서도 심리적인 건강,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행복한 부모스라의 아이도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 언어 발달 지연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검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자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 있죠? 네이버 톡톡에서 구성 심리 상담 센터를 검색하시고요. 문자로 저에게 이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이틀 정도만 기다리시면 간단하게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